오늘 고추밭에 나왔습니다. 여기 고추밭은 그 관주 시설이 돼 있고 지금 엊그저께 제가 예초기 돌렸습니다. 곧 부직포 많이 늦었는데 오늘 7월 6일이거든요. 지금 여기는 그 주로 다분지 고추를 심었어요. 이렇게 보시면 가지가 3개, 대부분 3개, 이렇게 3개씩 이게 심었고요. 지금 고추 달린 그 모습 보이시죠? 초창기에 여기 워낙 이게 좀 여기 이쪽에서 이 분지에서 고추는 안 달리고 키만 커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했고요. 그래서 1차 이렇게 유인을 이게 눕혀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유인을 해줬어요.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영양생장에서 생식생장으로 이게 전환이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갑자기 꽃이 많이 피고 이렇게 보시면 고추가 여기 열렸고 여기 2분, 3분, 4분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위에까지 계속 고추가 아주 잘 열리고 있는 상태입니다. 고추가 정말 많이 달렸고요. 지금 담배나방과 총체벌레와 거의 전쟁 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그 무농약 사실 인증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시도해 보기로 저희 부모님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키는 한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가운데를 고추나무 하나를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놨어요. 키는 거의 뭐 1m 50 아니 1m 이상 다 이렇게 자랐고요. 큰 데는 와 이런 데는 뭐 너무 큽니다. 너무 커. 너무 크고 여기 보시면 아이고 또이 노란 게 있는데 이 담배나방이 또 이게 또 뚫어놨네요. 참 가슴 아픕니다. 어쨌든 이렇게 고추들이 이 동영상 상에는 굉장히 파랗게 나오네요. 이게 어제 지금 며칠 동안 비가 와가지고 좀 상태가 썩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이큰 애들은 뭐와 거의 20cm 한 15cm 정도 이게 되는 것 같아요. 엄청 크죠? 이게 3대천하 대과종입니다. 어쨌든 다분지 고추의 그 양이 저희 부모님 의견도 일반 저기보다 다분지 고추가 더 많이 달리는 것 같다. 그래서 또 이렇게 지금 현재 양쪽으로 이렇게 열리니까 가운데 이렇게 벌려놔서 약칠 때도 이 사이로도 이렇게 같이 쳐주고요. 어쨌든 지금 3,400그루 고추들이 아직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번 장마로 탄저가 안 오기를 정말 바랄 뿐입니다. 이상 고추가 크고 있는 고추들이 잘 크고 있는 고추밭에서 전해드립니다.